경복궁의 이름에는 큰 복을 지니며 번성하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약 3,000명.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날 문화유산 방문 코스는 이름하여 왕가의 길입니다. 왕가의 길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 방문 코스예요. 조선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수도로 존재해온 서울은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압축된 곳이며 특히 조선 역사의 중심인 거는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유적과 유물로 남아있는 풍성한 이야기들은 수원과 화성, 김포와 강화로 연결됩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온 길 위에는 왕실의 위엄과 화려한 문화, 번영과 위기의 순간들이 공존하죠. 현대적이고 미래에 맞닿아 있는 도심 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시간여행을 저와 함께 또 시작해볼까요? 고고! 편리한 대중교통은 서울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버스와 지하철만으로 도시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고 또 큰 어려움 없이 뚜벅이 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은 게스트하우스부터 특급 호텔까지 다양한 숙소가 많아서 예산과 취향에 맞는 숙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경기 지역 역시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원과 김포, 강화도 역시 게스트하우스부터 민박, 펜션,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요. 왕가의 길은 두 코스로 나눠집니다. 조선시대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왕가의 길 제1코스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모습을 두루 보고 싶다면 왕가의 길 제2코스를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길 1코스는요, 조선왕조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왕이 살던 궁궐을 비롯해 수도를 지킨 산성, 치밀하게 설계된 신도시, 또 왕의 육신이 잠들어 있는 능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덕궁은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전까지 조선의 임금이 머물면서 정사를 살폈던 궁궐인 법궁으로 사용되었어요. 창덕궁은 궁궐 중 유일하게 자연의 미를 살린 건축물로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복궁과 비교하면 창덕궁만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도드라지는데요. 경복궁이 질서정연한 일직선을 자랑한다면 창덕궁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와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 종묘에 들어서면요, 왕실의 정통성과 신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종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종묘의 보물이 이 건축물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종묘대제라고 하는데요. 종묘대제 역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독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왕가의 길 1코스의 두 번째 도시인 수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외곽성으로요, 험난한 산세를 이용해 천혜의 요새를 만들어낸 건축기술에 여러분도 감탄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조선의 독창적인 계획도시 수원 화성은요,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의 철학과 사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이 있는 화성 육릉과 건릉을 둘러본다면 과거로 떠나는 느낌이 여러분도 드실 거예요. 볕이 아주 뜨거운 시간만 피한다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기분 좋은 산책을 할 수 있고요. 또 수원 화성을 산책하고 내려와서는 수원 갈비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념에 재운 다음 구워먹는 수원 갈비는요,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으로 명성이 아주 자자한데요. 갈비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에는 통닭거리도 있어요. 옛날 통닭 외에도 프라이드와 양념치킨,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수원 왕갈비 통닭이 있어요. 서울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도로 이어지는 왕가의 길 2코스는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 서울의 중심이자 조선의 으뜸 궁궐인 경복궁에서는요, 격조 높고 품위 있는 왕실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서쪽에 있는 연못에 자리한 경회루는
주변 풍경과 어우러진 운치 있는 모습으로 궁궐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꼽힙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자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곳 경회로에서는요, 사신의 접대와 궁중연회가 베풀어졌어요.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야만 했던 장소도 이곳 경회로였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흥청망청 연회를 즐겼던 곳이기도 해요. 김포로 넘어가면 후대의 왕으로 추대된 원종과 부인 인원왕후를 모신 장릉에 도착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조선왕릉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죠. 이어지는 강화도에서는요, 1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 전등사를 둘러보아야 하는데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에는 전등사 대웅전, 전등사 철종, 전등사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 등 귀중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도 함께 둘러보시는 게 좋은데요. 밀집 분포가 높고 형식이 다양하며 보존 상태가 좋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높이가 2.6m, 덮개돌의 길이가 6.5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강화 부근리 지성묘를 볼 수 있는데요. 선사시대의 문화와 기술, 사회구조, 정신세계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의 정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왕가의 길. 왕가의 길에서는요, 문화유산과 함께 평생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의 궁궐에서 펼쳐지는 궁중문화축전과 문화유산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 야행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꼼꼼하게 챙겨서 즐겨보길 추천드려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대한민국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역사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켜켜이 쌓여온 시간으로 만들어진 길 위에서 왕실의 위엄과 화려한 문화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엔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할 문화유산 여행길을 알려드릴게요. 안녕!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구독과 팔로우,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